걱정하지 마. 이제 자연스럽게 모든 걸 영어로 해야 될 상황이 와. 그러면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예를 든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지금도 웬만한 소프트웨어는 다 영어 버전을 쓰고, 메일도 영어 버전을 쓰지, 메일. 메일 서버가 야후, 컴이니까, 야후.com.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특히 뭐 포토샵, 어도비, 뭐 워드, 다 나 영문으로 해. 왜 영문으로 할까? 나는 그게 편해, 지금. 지금은 그게 편해. 지금 저기 있는 저 카메라 뭐 전부 다 세팅 다 영어 언어 세팅 다 영어로 돼 있어. 처음부터 영어로 쓰기 시작했어 내가. 왜? 익숙해지려고. 나는 그냥 생활이 다 영어였거든. 정부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교재가 다 영어였잖아.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었지. 일반 그 어차피 해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냥 매일 보면 되냐. 그거를 1년 동안 했잖아. 그래서 한 편을 띄웠어. 자막 없이도 봐. 왜? 몇 번 봤겠니? 1년 동안.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거기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계속 봤잖아. 못해도 수십 번은 본 거야. 그리고 장면마다 대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잠깐 스탑! 딱 정지해가지고 저 캐릭터 뒤에 있는 저게 뭐고, 뭐고, 이런 설명까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봤잖아, 한 영화를. 그래서 한 편을 자막 없이 봐, 지금. 그게 어디야? 올해 또 이제, 그리고 대사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뭐, 여기, 거기 장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설명을 같이 하거든. 그러면 수업이 재밌지. 그렇게 해서 1년에 영화 한 편씩. 너 지금 욕심부릴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돼, 반복해서.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지금은 이제 내가 지금 조정 수업 시작하느라고 내가 영화를 좀 바꿨는데, 영화 한 편을 출퇴근하면서 난 계속 들어, 지금도. 그냥 들어. 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 해놓고 그냥 듣는 거야. 중요한 공부는 조금씩. 재밌게, 그리고 쉽게. 어렵게 하면 오래 못해. 그치? 쉽게 해야 해. 그리고 재밌게.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학원 다녀하고, 중요한 공부 안 돼? 오늘 아침에 오는데 은진이가, 이제 영어 학원 다녀야 되나 봐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내가 그 시간에 헬스클럽 등록하라고.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 내가 제어할 수 있거나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에너지는 도처에 깔려 있어. 원자력 여기도 있고 태양에너지, 바람, 뭐 물, 파도 다 에너지인데 활용을 못해서 그냥 지나가고 있고 이동하고 있는 거지.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거 얼마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 그래야만 그걸 가지고 인간이 워크를 할 수 있지, 워크. 그치? 그럼 백열전구를 만든 이유는 전기를 가지고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구를 만든 거고, 우리가 의도하는 건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게 일이지. 근데 정작 그 일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는 20%밖에 안 되는 거지. 아주 비효율적인 소자가 되는 거야, 전구는. 아, 효율이 너무 낮구나.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인 게 이제 LED. LED는 80% 이상. 그래서 전기를 적게 먹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적게 먹는 게 아니라 효율이 좋은 거지. 엄밀히 말해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포지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물체 하나를 내가 여기다 두느냐, 여기 위에다 두느냐. 이게 포지션인데 이게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내지는 덩치가 큰 물건, 뭐 예를 들면 피스톤 같은 물건들. 피스톤이나 아니면 물레방아 이런 거 덩치가 큰데 이걸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무게중심이 다른 이런 물건들 있어. 이 중간 개념이야. 모양과 배열 이 중간 정도의 의미인데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이 때로는 이제 모양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 이게 참 설명이 애매하다. 배치 배열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라
단순히 우리말의 배열, 배치, 그러면 뭐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동일한 물건들을 어떤 순서로 놓느냐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는데, 영어 단어 configuration은 거기에 플러스 모양, 형태 이것까지도 포함된 단어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거를 각자의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얘 물건 따로, 얘 물건 따로 그러면 이건 포지션이 달라진 거지만, 이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진 거지. 맞잖아. 그러면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건가요? 조건이 달라졌다? 조건이라, 그건 관점 차이야. 물리적인 상태만 바라보면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진 거지. 이거? 요거 하나만 보면 포지션이 달라진 거지만, 전체로 보면. 예를 들면 이게 기계 부품인데, 요렇게 작동했다, 요렇게 작동했다 하는 물건이라면, 부품이. 그렇다 그러면 얘는 포지션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건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진 거지. 목표는 외국계라고 그랬잖아. 이게 독일계든 일본계든, 아, 일본계는 영어 쓸지 잘 없어. 일본계는 없어. 근데 어쨌든 외국계, 소위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계를 들어간다 그러면 무조건 영어는 해야 돼. 그때 가서 닥쳐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갈 확률이 높아. 이 은진이는 좀 특이 케이스야. 워낙에 다른 부분이 강하니까 영어가 부족해도 들어가는 거고, 니는 보통 그 정도까지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 시간에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영어 실력을 기본으로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그렇게 따지면 지금부터 하는 게 훨씬 좋지. 그래야 처음 들어갔을 때 거부감이 적어. 얘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 지금. 지금까지 영어 안 하다 갑자기 하려니까 미치겠거든, 지금. 우리가 쓸수 있는 환경 안에서는 컨피규레이션이 안 나와. 내가 그래서 영어를 자꾸 예를 드는 게, 영어에서는 그들의 환경에서 쓰는 말이니까 나온다고, 자주 나와. 근데 그 자막으로 보면 모르니까. 자막에는 영어에서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그럼 자막엔 다 모양이라고 나와. 모양이 달라져서 이렇게 나와.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